얘는 또 어떻게 4,900까지 만들었어? 사기꾼이야? 이거 치면 망해? 백. 백, 백, 백. 순양함 한 대 더 넣으면 가자. 순양함 한 대 더 넣으면 갑시다. 맞아요. 행성 때문에 행성 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넌 뭐하니? 도대체? 오, 왔어? 미쳤어? 정찰기 마탱이 갔고요. 우리 정찰 미쳐. 오케이, 반물질 핵 분열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물질 추진기, 이 추진기는 물질과 반물질을 접촉하여 일으키는 완전 소멸 반응을 제어하며 우주선의 이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완료하면 모든 우주선의 추진기가 추진가됩니다. 반물질 폭탄, 반물질 폭탄은 대기권 재진입 시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개조한 어뢰며 이 비유도 미사일은 개당 피해를 줍니다. 컴뱃 스피드 보너스 플러스 60, 여행 3턴? 야 이거지, 반물질 추진기지. 아니야, 반물질 추진기야. 왠지 설명해줄게. 내 마음이니까. 내 맴이어서 그렇습니다. 우주 건설 고에너지 분포? 이건 뭐야? 우주선 플러스 25. 초중력 광선. 분자 제어. 제온 미사일. 제온미사일은 지금껏 발견한 유일한 초우라늄 귀금속의 기묘한 성질을 기반으로 한 고폭탄 탄두를 탑재해서 의외로 비활성 기체인 이 물질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단순한 화학미사일은 보호막 관통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보호막을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야 이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고급 건축. 야 바로 빼자. 오래 있어봐야 8턴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그지? 애들만 더 빨리빨리 오지. 휴먼공에서 자비로운 기부 실천. 네? 개소리세요. 무슨 개소리세요. 뭔 개소리지? 언론 조작. 에헤, 또 오네. 대지시고. 대지세요? 얘 계속 나한테 이거 보낸다. 안 보이니까. 나는 여기다가 이거 정찰 시스템 만들어놔서 얘가 몇 개 모였는지 얼마나 있는지가 보이는데 얘는 내가 안 보이나봐. 이렇게 합치면 몇이야 나? 데미지? 왜 나 혼자야? 어? 뭐야 너 빠져봐. 얘 이거 합류 못해? 아 우주 공장을 빼라. 오케이. 어디가? 아 이렇게 한 턴 있다가 움직이는 거 정말 좋고요. 마음에 들고요. 아 이런 거 빡빡 만들어야지. 이런 거 빡빡 만들어야 애들이 먹고 살지. 인정?
아 근데 집에 전구 나간 거 한 번을 1년 반 동안 한 번을 안 갈다가 이번에 갈았거든? 7061? 가자 그냥 죽이러 가자. 그냥 죽여버리자. 시스템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요, 네가 날 이해를 못한 거니까 조용하고 있어. 인정. 공격! 택티칼. 와우. 저 건물 근처에만 안 가면 돼. 아, 전구 갈아다니 좋다고. 쭉 뺀 다음 싸우면 돼. 쭉 빼서 싸우자. 안 오네? 안 와? 네가 와야? 아까 보니까 얘도 그냥 몸으로 맞으면서 들어가던데, 사거리가 없어서. 야, 설대지형으로 서봐. 걔 멀리 맵 밖으로 나가서 얘부터 조지면 안 되나? 어, 걔 멀리 이렇게. 그렇지. 어, 사람이 말이야, 이 동그란 테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놀면 안 돼. 항상 탈무드식 접근법으로 뒤를 지는 거지. 어, 맵에 국한돼 있다 생각하지 마. 한국하고 북한 싸우는데 어? 중국 영토를 통해서 가서 북한을 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개방시켜서 싸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간 걸로 돼가지고 패배되는 거 아니냐? 개 같은 거. 멘탈 개방. 어 됐다. 여기서 이렇게 탁 치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하나 탁 치니까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러고서 다 난리 나겠지? 뺐다가 그렇지 공격했다가 뺐다가 공격했다가 빼빼 미친놈아! 넌 끝나 브로스. 글 죽었다. 얘네 전멸시켰는데, 그지? 제 파람대 전멸시켜버렸잖아. 그대로 식민지 공격. 핵폭탄 14개 발사! 그냥 여기다가 2주선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나? 살포시? 개
대전이 이래 최고의 승리야? 압살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해병 있다고? 아 그래요? 해병 넣어서 보병 전하자고? 해병이 있나? 우선 쭉 가봅시다. 아니 해병이 죽어야 되는데 인구가 죽어. 아주 깨끗해지겠어. 인구 다 죽었어. 민간인 다 죽어. 그렇지. 식민지 파괴시켜버리고 그대로 먹어 그냥. 아 이 핵냄새. 아 코 따끔따끔해. 이 방사능 냄새. 핵 40발 떨어졌어. 바로바로 지어주면서. President, if I may. 왜 어디가 오염되고 있어? 핵으로 인해서 완전 오염됐구나 여기. 오염 정화 좀 시켜야 되겠는데? 핵 때문에 완전 오염 썩었는데? 방사능 지수 미쳤어요 지금? 웰컴 투 GNN. 은하계 상황 보고. 아니 기술력이 내가 제일 딸려? 아니 세상에. 아니 전쟁통에 이거. 아유 전쟁통에 세 업그레이드를 못했네 이걸. 얘들을 이걸로 돌려야 되겠다. 순양함을 하나 더 만들자. 뭐야? 오! 구축한 함대 하나 더 나왔네. 야 가자 가자. 박살내. 그대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전함이요. 전함 지금 만들고 있어요. 순양함. 전투포드는 선체 크기를 키우지 않고 장비 공간을 늘려주는 부채시 구역이며 건설 비용이 상당하지만 우주선에 더 많은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격납실, 전투기 격납실을 설치하면 우주선의 요격기 중대를 실을 수 있는데 요격기는 전투 중에 출격하여 적을 괴롭히는 단거리 전투기이며 요격기는 최고의 국지 방어 광선 무기 최고의 장갑 최고의 컴퓨터 시스템을 탑재하며 요격기는 수리 재무장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함으로 돌아옵니다. 이거야. 전 순양함하고 구축함에 달리네. 와 순양함이래. 순양함이라고 순양함하고 구축함에 이제 저거 됐네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어떤 캐리어?
완전 캐리어샷이야 지금. 오케이. 이 친구까지 오면은 샤크라 밀어버릴 수 있어. 얘로 갔다가 여기 소행성 광산 만들지. 자, 이주선들 준비. 함대 수리를 다른 곳에 가서 못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지휘 점수 함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각은 우주선의 선체 규모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이 다른데 지휘 점수는 구조물 업적에 따라 획득할 수 있으며 의사당이나 행성 기지? 의사당? 의사당을 어디서 만드냐? 뭐야? 비웠네? 뭐야? 꺼져. 여기에 그 이 친구들의 고향이 있거든요. 건초기지에서 치료가 돼? 안 될걸? 그럼 얘네를 얘네를 여기 보냈다 오자. 전초기지에서 치료 안 될 거야 아마. 우선 순양암 붙이고 공에 아 이 공에 겁나 안 떨어지네. 아이씨. 인구 최대치 달아났네. 그럼 이제 식량을 만들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제 미친 듯이 연구에 조립하는 겁니다. 이 제가 게임을 재밌는 게임을 하면은 몸을 좀 이렇게 앞으로 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 게임은 거의 지금 모니터에 들어가게 생겼어 지금. 싸워볼까? 아이고 죽으세요. 쫙쫙 늘어나는구만. 형 집도 오염 정화해야 된다고? 여기? 1%밖에 안 되는데? 아 우리 집.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아 뭐 곧 이사 가는데 뭐. 야 아까 전에 우리 비행선들 다 어디 갔냐? 어? 내 최고의 함대 어디 갔어? 이건가? 네 잠깐 이거 취침. 그래, 좀 고치고 와. 전초기지 또 만들어. 미쳐가지고 박살 내버려 이씨. 그렇지. 아 시원해.